키워드 놓고요. 분야별로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유한투자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좀 힘드네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보고 있는 저도 힘드네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 섹터들 다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자동차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대형주 섹터들, IT 섹터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주들도 추가 하락 이어지면서 지수 하락폭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나마 조금 선전하는 섹터가 뭐 게임주 일부, 제약바이오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펄어비스 좀 버티는 모습, WKMG도 좀 버티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섹터주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음식료 섹터주들도 일정 부분 좀잘 버티는 흐름입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은 농심 뭐 이런 부분들 대상도 보합이고요. 롯데칠성도 약보합권입니다. CJ제일제당도 거의 약보합권. 그리고 오늘 또 육계 관련주들 다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도 필수 소비재 좀 강세였듯이 오늘도 여기 우리 시장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카지노 쪽, 뭐 면세 쪽, 이런 쪽들도 상대적으로 어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잘 버텨주는 흐름이고요. 롯데 관광개발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플러스권 흐름이 있고, 하나투어도 조금 플러스권 흐름이 있는 것이 좀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 섹터주들도 뭐 최근에 흐름상 견조함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 대비해서 강보합권에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의료기기 섹터주들도 일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성장주 섹터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구글, 알파벳 쪽에 클라우드 좀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놓고 본다라면은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그동안 좀 계속 하락에 배팅했던 외국인들이 조금 선물을 매수해주는 모습이 좀 특징이고, 코스닥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개인이 반대적으로 선물 매도하고 있는 게또 눈에 띄네요. 그리고 오늘부터 영풍재지 대한금속 거래됐습니다만은 거래량 상당히 미미한 상태 속에서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개별주들 하락까지 좀 연동하는 모습들 눈에 띄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객장에서도 문이 많이 들어오죠? 신용 청산되는 양은 여전히 좀 많은가요? 지금 솔직히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뭐 타점이나 다른 고객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제 고객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늘진 않았거든요. 지난주에 좀 늘었다가 다시 또 이제 계속 장중에 커버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반대매매는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중에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반대매매 맞기 싫어서.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뭐 반대매매를 계속 당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뭐 다른 쪽들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뭐 다른 직원들이나 뭐 다른 부분들과 좀 연결해서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뭐제 고객분들은 계속 장중에 계속 그걸 좀 해소하면서 반대매매 맞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부장님이 알아서 잘또 대응을 해주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또 수급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렸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고, 현재 주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알파벳은 본장에서 9%나 급락하는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 뭐, 나라 안팎에서 여기저기 또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게다가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반도체가 주도 섹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이런 악재의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알려주시죠. 네, 사실 개인적으로도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밀리고 무너지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했고, 반도체 쪽을 주도주로 저도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속 좀 매매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후반에 조금 반도체 좀 밀리면서 아, 좀 찜찜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미국 시장 영향 받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많이 하락하고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다 모든 문제가 컨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수주얘기도 좋고 다 괜찮았었는데 뭐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만 못할 거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2차 전지 쪽들이 다들 주르르 밀려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하이닉스도 컨콜이 또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실적도 D램 쪽이 흑자 전환했다. 낸드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앞으로 고사양 쪽에 집중하겠다. 투자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딱 보니까
아, 뭐 시장 상황 고려해서 내년에 캐펙스 투자를 지속하겠지만 최소하겠다. 뭐 최대로 팍팍 늘리겠다가 아니라 시장 환경이라든지 회사 상황 고려해서 캐펙스 투자를 최소화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장비주들이 다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를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늘리는데 늘리는 게막 엄청나게 늘리는 게 아니라 뭐 최소한으로 늘려보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올랐던 장비주들이 그냥 다 오늘 와르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좀 하이닉스 향으로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올랐던 쪽에서 하락폭이 더 커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지금 보시면 D램은 뭐 고사양 때문에 좋아졌지만 낸드 쪽 계속 부진한 흐름 나오다 보니까 낸드 관련주들도 좀 약세 보여주고 있고, 공정 재료나 부품 쪽들도 다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도 고사양 쪽에는 계속 투자는 좀 이어지기 때문에 레거시 투자를 줄이고 오히려 뭐 고사양 쪽 투자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고사양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 장비주들은 오히려 또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향들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반도체는 개인적으로 주도 흐름을 지금 잡았고 지금의 잠시 조정은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추세를 무너뜨리는 흐름이 아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도 지금 꿋꿋하게 살아서 지금 20일선 위에 있죠. 오늘 한미 반도체가 어제 공시했죠. HPSP 어제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여기 투자했던 거 조금 회수해야겠다. 200억 회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PSP는 급락하고 지금 한미 반도체는 잘 버티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 지금 반도체가 미국 시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영향받고 하이닉스 컨콜에서 좀 영향받으면서 조정은 받았지만 좋은 종목은 또 이번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확실한 지지선을 확인하시거나 오늘 아랫꼬리가 달리는 걸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고사양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관심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볼두 번째 키워드는요. 2차 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마 하면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격대까지 밀려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육개나 소비 몇몇 종목군들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또 여행주들 쪽 이쪽 강한 것도 상당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는 이제 공모가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자리 바꾸는 종목군들도 많이 나오고요. 2차 전지 대표주들 어떻게 보세요? 뭐 개인적으로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그동안 계속 드려왔었는데요. 일단 자동차, 전기차의 이제 성장세가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속도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이제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 성장률, 성장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 시장은 처음에 이제 옵션처럼 급등할 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때 크게 반응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성장을 하더라도 뭐 완숙의 단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단계로 접어들면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폭발적인 성장세 이 부분에 눈을 돌렸다가 아 이제 성장은 하는 건 맞지만 그 성장률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시장에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 더 많이 망가지고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폭이 있는 쪽들로 시선이 돌아간다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에도 성장하는 게 맞지만 조금 성장폭이 좀 둔화될 것 같다. 요 뉘앙스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망가뜨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도 하락폭이 있는 상태고요. 에코프로도 아까보다 조금 하락폭이 좀 둔화됐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BM 외에 그러니까 셀업체들하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들 요런 쪽들은 셀업체들의 소리에 좀 타격을 받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2차 전지 섹터 주들이 다 대형주들이고요. 시장 지수에 영향을 주는 섹터들입니다.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냥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수가 지금 2326포인트, 코스닥 752포인트라면은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뭐 가격대, 지수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수가 빠지면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올라야 되는데 그게 또다 2차 전지에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트레이딩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어느 정도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 마침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 결국은 기술적으로 오늘 저점, 아침에 찍었던 저점이 일시적으로 좀 저점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일단 좀 기술적인 반등을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트레이딩은 좀 가능한 수치까지 좀 내려왔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장에서 생각하는 2차 전지 추세를 더 강력하게 되돌릴 만한
뭔가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면은 기술적인 반등과 조정 속에서 계속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당장 팔 수는 없고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겠습니다만은 신규로 접근 시점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저점을 손절선으로 잡는다라면은 트레이딩 매수를 좀 가능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볼 수 있겠고 또 중소형 소재주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는 조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빠질 만큼 빠진 건 맞는데 2차 전지의 대세 상승도 거의 끝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럼? 대세 상승을 끝물이라고 하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뭐 시장이란 또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올라왔던 상승세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는 걸렸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지만 배터리가 어느 정도 방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충전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재충전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리바운딩의 시간은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세 상승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어느 정도 중기 조정, 그 중기 조정과 뭐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키워드가 엔터 섹터입니다. 오늘 하이브가 너무 밀려가지고요. 사실 악재는 다른 엔터사에서 나왔죠. 최근 들어서 이쪽 연예계가 뒤숭숭합니다. 마약 사건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빙산의 일각이고 계속해서 파면 더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K-콘텐츠가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또 평가 절하되면 안 될 텐데요. 오늘 많이 밀리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악재를 계속 싫어하죠. 지금 하락장에서 또 악재가 더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뭐 육계라든지 소비 섹터 주들은 이미 악재가 다 반영된 상태 속에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라는 인식에서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지 뭐 육계 섹터라든지 이런 필수 소비재 쪽들이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엔터주가 갑작스럽게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확실히 기업들이 실적은 좋지만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YG 엔터 같은 경우는 뭐 GD 같은 경우가 이미 이제 나가서 다른 쪽이랑 이제 계약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뭐 S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하락을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 최근에 오히려 가장 엔터주 중에서는 모양이 제일 좋았었는데 이것마저도 좀 무너진 상태고 JYP 엔터도 지금 하락을 하면서 거의 한 200일선 부근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 주셨던 대로 하이브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쪽도 좀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 쪽들이 실질적으로는 뭐랄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괜찮고 오히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최대익 내고 나서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연예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더 불씨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그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반영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주가 하락은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이번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가 잘 된다라면은 오히려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감까지 시장이 좀 과하게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 20만 원 기준으로는 거의 바닥권에 이른 단기적으로는 가격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JYP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SM은 어쩔 수 없이 카카오랑 연계되면서 그 약간 좀 주가 조작, 시세 조정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되고 있어서 이번 좀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마저도 지금 SM만 보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이 10만 원 부근이다라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주가가 막 달리기 시작하기 전 가격 횡보했던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YG 엔터가 추세가 가장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지금 최대한 뭐랄까요 올해 초 수준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측면에서 엔터주의 향후 좀 실적이라든지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슬슬 가격적인 메리트를 볼 수 있는 구간에 분명히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언제 어떻게 또 다시 뭐 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라면 거의 뭐 바닥선에 엔터사들은 좀 와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 대비 주가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는 점은 충분히 좀 고려해볼 대상이고요. 다만 심리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셨던 대로 그런 연예인들 사건 사고 가 좀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주가 자체는 분명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엔터 주들도 하락을 해 있고 최근에 뭐 게임 주들도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바닥을 잡은 것처럼 항상
과하게 빠지면 되돌림은 분명히 실적에 기반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좋은 종목들은 리스크를 잘 활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지수가 2322, 코스닥 750.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2300선이 거래소 거의 바닥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간 올 만큼 왔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좀 보시겠고요. 일단 뭐 좀 힘드시겠지만 이번 고비 좀 잘 넘겨주신다라면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명확하고 또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에 저희가 힘을 얻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